태백 씨의 소복하게 아, 눈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네요.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설국에도 눈 구경이 어려웠는데요. 온통 눈으로 새하얗게 뒤덮인 겨울날이면 어머니가 해주시던 추억의 음식이 있습니다. 아, 예쁘게 오네요. 오늘 정말. 요리는 어떤 요리예요? 아, 오늘은 눈도 오고 겨울이잖아요. 겨울이면 딱히 나가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집에서 뭐 집에서 키우던 닭을 잡아가지고 닭튀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어머니가 해주던 대로 그냥 집간장이었고 닭튀기도 하고 뭐 또 간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요리를 하려고 지금 누나도 이거 풀어놨어요. 눈 올 땐 치킨이죠? 작년에 담가 1년을 묵힌 간장으로 양념을 한 북한식 닭튀김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음식을 넘어 치느님으로 숭배되고 있는 치킨. 북한에도 치킨이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오늘은 야식의 대명사이자 한 끼 식사라도 먹을 수 있는 닭튀기와 장아찌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때마침 손님들이 허식당을 찾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누가 오셨을까요? 네, 어서 와요. 어, 학생들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오늘의 손님은 겨울방학을 맞아 G1 감원민방에서 대학생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윤탁, 김수지 학생입니다. 방학 동안 잠시나마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된 두 학생. 겨울방학을 의미있게 보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허진 대표가 어머니가 해주시던 추억의 맛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뭐 눈길을 헤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오니까 어때요? 일단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풍경만 예뻐요. 어때요? 저는 이제 그 인턴하면서 영상으로는 많이 뵀었는데 스튜디오에서도 몇 번 뵀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와보니까 뭔가 좀 색다르고 매일 영상 보면서 아 저도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저도요. 안 될 텐데. 오늘을 준비한 거는 북한에서는 그렇게 자주 먹는 음식은 못 돼요. 이게. 진천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여기를 말하게 되면 양계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계장이라는 말을 하세요. 닭목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거는 장도 쪽에서 뭐 선물용으로도 나가기도 하고 큰 것들이 있는데 겨울에 이때는 아이들이 방학도 하고 하니까 뭐 크게 뭐 옥수수도 뭐 우리는 닦아 먹는다 그래요. 옥수수 닦아 먹고 콩 닦아 먹고 이래 하다가 또 기준 좋은 거 한다면 오늘은 좋은 거 해줘야지 하면 키우던 닭을 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닭이라는 게 우리네는 봄철에 깨어서 키웠다가 1년을 키웠어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좀 많이 질겨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요리하시는 분이라 항상 그 닭을 이렇게 잘 준비를 해가지고 뭐 찌고 튀기고 뭐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그럼 오늘 하는 게 양념이에요? 후라이드? 중요하죠. 그거. 양념은 양념인데 여기서처럼 빨간 양념이 아니죠. 간장을 쓰니까 북한 음식은 웬만하면 빨갛게 하는 음식이 그렇게 극히 드물어요.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김치 뭐 할 때 뭐 양념장 이런 거 그다음 고추장국이나 끓일 때 뭐 이러지 그래서 아무거나 다 빨간색은 잘 없고 그냥 간장색에 가까운 양념이죠. 치킨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는 남한과는 달리 집에서 닭을 잡아 어머니가 손수 만들어주셨던 닭튀기. 어머니의 손을 거치면 어떤 재료든 훌륭한 맛을 내는데요. 허진 대표가 그 손맛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닭을 1년 동안 키워서 먹잖아요. 우리는 여기는 그 양계장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어린 많이 것들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고기가 연하지만 우리 쪽에는 고기가 좀 야물다고 봐야 되겠죠. 좀 질기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정이 하나가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대파 마늘 뭐 이런 거를 이어서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 10분 동안씩 재웠다가 가마솥에 찌는 거예요. 한번. 그 찌는 방법은 왜 찌느냐. 고기가 내가 질기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 정도는 익혀가지고 튀겨야지 그게 익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는 익는 시간이 너무 오라면 튀김옷이 다 타버리고 이래 하니까 일단 그 찌는 방법이 좀 다르죠. 익지 않을 정도로 질기군요. 간이 잘 뵐 수 있게 칼집을 낸 닭다리는 과일과 채소를 넣고 갈아낸 집에 10분 정도 재워둡니다. 그리고 재워뒀던 닭은 찜솥에 넣고 1차로 쪄주는데요. 고기를 살짝 익혀서 튀기는 것이 식용유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고기를 연하게 하는 연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먹는 치킨이랑 어떤 점이 많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시중에 나가면 튀김가루, 뭐 빵가루 이런 게 나와 있어가지고 튀김에다 빵가루를 입히거나 튀김가루를 입혀서 많이 입혀서 튀기는데 이거는 그냥 그 위에다 감자 전분을 마른 전분을 묻혀서 튀기는 정도? 그래서 그 정도라고 보니까 말하자면 튀김옷이 두껍지가 않죠. 그러니까 겉이 바삭바삭한 그런 튀김옷이 많지가 않죠. 튀김 식감이 좀 다르겠네요. 네. 1차로 쪄준 닭고기는 한김시켜 감자 전분 가루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밀가루가 귀하기 때문에 감자 전분으로 튀김옷을 입혀주는데요. 그리고 기름에 노릇노릇하게 튀겨줄 차례입니다.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이, 그럼요. 기름에 튀긴 음식은 진리라고 하죠. 닭다리밖에 없네요. 한 해 동안 한국인이 소비하는 달걀 수는 약 6억 마리. 누를 수 있는 한국에서는 제대로 대접하시겠다고. 서울 프로 자리 잡은 지 오랜데요. 다리가 많네요.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메뉴지만 치킨의 주소비층인 젊은 친구들, 북한식 닭튀김이 젊은 친구들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맛있겠다. 역시 치킨은 진리인가 봅니다. 튀김옷이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얇고 그다음에 별로 짜지 않아서 네, 부담 없이 먹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고 고마워요. 다행이네. 난 또 너무 색다른 거여서 좀 어떻겠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먹을 수 있다. 만국공통어죠 치킨은. 전분으로 만들었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바삭바삭하고 이 양념장이랑 잘 어울려서 너무 맛있게 먹고 있어요. 제대로 먹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음식들이 새로운 음식이 나올 때마다 애들이 입을 통과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진짜 이 가장 까다로운 입맛이죠. 아, 옛날에 이렇게 먹었지 하고 먹는데 사실 젊은 사람들은 나와서 학교에 가서 시켜도 먹고 이런 음식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입맛보다 이렇게 그 학생들이 입맛이 더 정답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이만한 간식이 없었는데요. 닭 한 마리를 튀기면 가족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나눠 먹었던 최고의 간식입니다. 무엇보다도 매콤한 양념장이 입에 착착 감기는 것이 감칠맛을 더해준다죠? 이거 양념이 보통 저희는 이제 다 버무려져서 나오는데 찍어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짜지도 않고 매콤하면서 되게 맛있었거든요. 아,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집간장이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다 담궈서 먹다 보니까 집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인데는 여기는 흔하게 뭐 그 조미료 종류가 많잖아요. 뭐 미원도 있고 다시다도 있고 뭐 많은데 북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원맛이 필요하고 진짜 감칠맛이 필요하다 하면 집간장을 꼭 써요. 간장의 짭조름한 맛에 설탕이 조금 들어가고 여기다 꿀을 한 숟가락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짠맛을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단짠 짠맛이 좀 사라지고 진리죠. 간장이 감칠맛하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가 찍어 먹으려면 또 너무 물처럼 주룩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 그럼요. 또 여기도 감자 전분 그래서 그 감자 전분이 좋은 거죠. 감자 전분을 물에다 좀 살짝 타서 여기다 섞어가지고 그래서 흘러내릴 때 주르륵 소리가 나지 않게 그냥 탁탁 잘 묻혀지게끔 하느라고 그걸 또 생거로만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후라이팬에다 해가지고 물 합차해가 좀 끓이면 이렇게 걸쭉하니 이렇게 찍어 먹기 좋은 이런 게 나.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매콤한 간장 양념장에 찍어 먹으면 요즘 유행하는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으로 유혹하는 북한식 간장치킨입니다. 남한의 치킨 무가 있다면 북한에는 간장 장아찌가 있다죠. 북한에서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면 빼놓을 수 없는 곁들임 음식이라고 합니다. 보통 치킨 시킬 때 음치킨이랑 다르게 좀 더 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더 입맛을 더 돋구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냥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정사각형?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긴 또 길쭉하고 네, 모양이랑 스프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단데다가 단 거를 또 먹으면 좀 입안이 그렇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단무지라는 거는 없고 그냥 뭐 닭강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흔히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는 그냥 식초에다 간장에다 해가지고 이거 무를 입안이 개운하라고 먹는 거예요. 이건 무슨 별도로 뭐 반찬이라기보다도 기름이 있는 거를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냥 북한 쪽에는 식용유도 그렇게 막 집집마다 이렇게 매일 훈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튀김도 매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먹을 때는 아 오늘은 조금만 기름이 들어간 거 먹어도 느끼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식초 넣고 간장 넣고 금방 만드는 이런 장아찌를 꼭 이렇게 튀김으로 먹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버지의 월급날이면 종이봉투에 담겨진 통닭 한 마리가 추억의 맛으로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배달이 되는 편리함 속 묻혀버린 낡은 추억이 됐습니다. 인턴이라는 게 도대체 뭐 현장 실습 가는 거 인턴이라 하나? 네. 그게 아, 인턴이란 말이야? 처음 들어보셨나 봐요. 아, 인턴이라는 거를 북한에서는 뭐라고 맞잖아. 불러요? 그러니까 인턴이라는 거는 인턴이라고 하지 않고 거기에 현장 실습을 나간다 하게 되면 이분들은 300명 소조 무슨 소조 무슨 소조 이렇게 붙인다. 소조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소그룹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현장에 소그룹으로 나가서 그거를 일을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한 7년, 네. 6년 뭐 이렇게. 지금 인턴을 그 부서를 이제 여기 해피데이에서 하고 있으니까 스튜디오 녹화도 자주 보고 영상들도 자주 보잖아요. 근데 볼 때마다 이제 막 이제 뭐 PD님들이나 편집하시는 것도 살펴보고 할 때마다 이제 음식들이 나오면은 아 되게 먹어보고 싶다, 되게 맛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자주 했었는데 다 같은 생각이죠. 네, 저 실제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먹을 거 있을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전 사실 이번에 인턴을 처음 해봐서 사회초년생이기도 하고 막 복잡한 일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회 경험을 이제 막 쌓고 있는 단계라서 그래서 사회 경험을 쌓는 측면에서 보면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 진로 같은 결정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이 즐겁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을 나이. 쉼보다 값진 경험을 택한 학생들에게 오늘 하루가 또 다른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아유, 그래도 입맛에 맞았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저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이제 뭐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길에서 보면 아는 체면 하고 집에 가시면 해피데이 허식당 구독 하십시오. 이 와중에도 홍보까지. 우리는 음식을 통해 특별한 순간순간을 추억합니다. 맛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어머니나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음식에서 시작됐는데요.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고향의 맛을 함께 나눌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